live it up on the attack. Baby, I'm bad. I just wanna get caught up in this lif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사박사 부동산TV를 운영하고 있는 조관영 대표입니다. 현재 후면에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본 위치, 현재 2023년도 연말에 준공된 신축 빌딩에 관련돼서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네, 주소는 강남구 압구정로 14길 335로 번지로는 신사동 551 봄 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 사진이 본 건물의 그 외부의 외형의 그 모습인데요. 신구 초등학교 신구 스포츠센터의 상거리 코나, 북한 코나에 있는 본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상으로 보면 현재 전체 연면적은 598제곱미터가 되겠고, 지하층에는 137.15제곱미터로서 41.48평이 되겠고, 지상 1층으로는 106.88, 32.33평이 되겠고, 지상 2층으로는 98.61제곱미터로서 29.82평이 되겠습니다. 3층과 4층에는 97.63제곱미터로서 29.53평이 되는데요. 내부 구조라든가 천장부가 다 동일하답니다. 또 5층에는 62.08제곱미터로서 18.77평이 되는데, 4층과 5층은 내부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이 되어 있는 공간의 천장 높이는 7m 정도 되겠고요. 이러한 4, 5층의 천장고라든가 내부의 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에게 아주 안성맞춤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네요. 다시 한번 연면적은 599.98제곱미터로서 181.49평이 되는데요. 본 건물의 지하층에는 외부의 선큰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천장고라든가 내부의 환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스튜디오라든가 또는 촬영에 관련된 이런 업체에 정말로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는 본 건물의 특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현재 다시 한번 본 건물은 압구정로 14길 33 번지로서는 신사동 551 본번지가 되겠고요.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인대로는 보증금 6억에 월차임 4,100 국어세 별도인데요. 관리비는 자체 관리도 가능하고 또 임대인 측의 관리도 가능하답니다. 물론 본 건물에 통인대를 우선으로 하지만 층별로의 임차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신사박사 공인중개사 대표 조관영입니다. 또 본 건물의 그 외부의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외부의 그 모습을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본 건물이 신사동 551 본번지 통임대뿐만 아니라 층별 임대도 가능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도로에서 지금 계단이 보여지고 있는데, 본 계단이 바로 2층에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이 됩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이용도 가능하고요. 현재 본 건물의 건물과 사이에 출입구는 본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출입할 수 있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네, 본 건물에는 신구 초등학교의 상거리 북향의 코너로서 외부의 유리로 되어 있어서 상당한 뷰의 효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층별로 층고도 상당히 높고요. 상당히 시원한 감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게 신구 초등학교의 스포츠센터이고요. 현재 상거리 코너에 현재 본 건물, 신축 건물 입주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박 나시길 기원 드릴게요. 저는 신사박사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는 조관영 대표입니다. 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